같습니다. 이전에 그 중국 세션에서 이미 할 얘기가 다 나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원래 헌법을 전공하기 때문에 헌법학의 시각에서 좀 보탬이 되는 이런 얘기를 더 그냥 얹는 정도로 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를 하자면은 과연 장영수 교수가 그 발표한 그것과 대동소이합니다. 사실 반국가 단체 이적 단체가 법원에 의해서 그렇게 판정이 나왔는데도 계속해서 이름이 그 이름 밑에서 활동하고 그 단체가 지속된다 이거 안 된다 이건 해산할 수 있는 헌법적 정당성이 얼마든지 증명될 수 있다 하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방법론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헌법적 정당성을 아까 장 교수님이 물론 뭐 다 잘 아시겠지만은 또 그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헌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독일에서처럼 불법 단체 해산의 문제까지 언급하거나 또는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러한 조항, 근거 조항이 없어서 우리가 마치 헌법의 조항이 없어서 그래서 아까 개헌 논의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헌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도 지금 현재 헌법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걸 정당화할 수 있다.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그 국가적인 그 반헌법 영향이라는 정당이라는 건 하물며 그 불법단체로 낙인이 찍힌 이러한 단체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아니죠. 그것은 우리 헌법에 뭐, 말씀드리면 8조 4항에 이제 그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사실은 그게 37조 2항에 입법의 근거가 되는 37조 2항의 근거로도 작용을 하거든요. 거기에 공공복리나 또는 뭐 안전보장이라든지 등등의 이유 사유 중에 하나로 그러한 입법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조금도 지장이 없는 조항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전문가들도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정도 얘기가 됩니다만 그리고 다만 이제 헌법 개정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뭐 다 짐작하시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 논의를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게 그 판도라의 상자처럼 그 수많은 얘기를 뭐 영토 조항까지도 다 없애자고 하고 별의별 걸 다 없애자고 하는 일을 하는 마당에 괜히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아서 그것은 안 하고도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 뭐 제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에 들어갔을 때 가령 뭐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시기다 아니야 또는 뭐 별개의 법으로 이적단체 등을 해산할 수 있는 이런 근거법을 마련하느냐 또는 이보다 더 범위를 넓혀서 불법단체들을 해산할 수 있는 이런 별개의 입법을 두느냐 해서 방법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은 그런 생각을 갖고 이러한 아이디어도 한번 그 공부하는 김에 우리나라 헌법, 형법에 보면은 범죄단체 구성법이 조직법이 범죄가 있습니다. 범죄단체도 다 구성하면은 일반 자범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하는데 하물며
나라의 기강을 잃게 하는 이러한 단체에 이게 이제 더구나 법원에 의해서 반가 단체라도 이전 단체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불법 범죄 단체인데 그 근거에서도 그게 정당화될 수 없지 없을 수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더 눈에 좀 일반적으로 보기 좋게 한다면은 형법을 그렇게 손질하는 거. 범죄단체 구성법, 조직죄에다 뭐 2항이나 3항에 넣어서 보완적으로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방금론의 하나로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입법론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입법론 말고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집행부가 강력하게 이를 나라를 수호하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의지하에 활동을 하느냐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서러운 이제 이러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이미 뭐 빨갱이라고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사회 각층에 특히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등등등 SNS를 통해서 뭐 아주 이 여론을 조작하고 이제 이런 데까지 이르렀는데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그런 것을 뭐 그런 범죄 단체는 이제 반국가 단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기소를 하고 또는 대통령령이나 이런 것을 해서 문제를 일으켜서 헌법재판소에 간접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받아보는 이러한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입법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입법만에 구애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사법적으로 한번 어떻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행정부 쪽에서 그 집행부 쪽에서 또 여러분들 많은 분들 중에 속하는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아마 취해야 그런 조치가 쉽게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사법적으로도 한번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그것이 위헌 여부를 다투는 그래서 그걸 헌법 소원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간에 한 가지 방법으로 그 소송 사건과 관련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이러한 길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그 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또 입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과연 국회의원들만 상대로 해서 그냥 아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거의 비관적으로 들릴 만큼 우리나라가 이 좌익 세력에 의해서 종북 좌익 세력에 의해서 잠식당해가지고 꿈치도 뛸 수 상태가 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걱정이 될 정도로 이제 그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른 한편 또 그 헛발질을 하는 걸 볼 것 같은 그러한 단체들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반드시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또 한편 낙관으로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운을 타고 나서 이제 이건 과학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뭐 해방 직후나 6.25 동안이나 얼마나 어려운 경험도 상황도 이어나갔는데 정말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못할까 그러한 과정에서 국회의원들한테 청원을 하고 전화를 걸고 청원서를 내고 하는 이러한 시민운동도 벌리고 국회의원들 다그치고 또는 대선에 출마하거나 또는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이 광화문에서 이 깃발 들고 함성 지르는 거 못지 아니하게 그러한 캠페인을 하는
이러한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그러한 것이 간접적으로 국회의원들한테 자극으로 그 작용을 해서 입법 활동에 좀 더 적극성을 띌 수 있도록 그 대통령 그 출마하는 분들한테 말이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적극적으로 좀 그 공약에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